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국정원장직에서 사퇴한 박지원의 이 가벼운 입놀림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재인이 자신을 임명한 것, 이 자신의 입을 봉하기 위해서 국정원장의 입을 임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자신이 그동안 문재인에 대해서 계속 저격을 하고 비판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신의 한 수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이 국정원장으로 앉힌 이유가 바로 입을 뚝 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되면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비판을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뭐 이런 식으로 임명을 하지도 않고 또 그렇지도 않겠지만 자, 박지원이 이런 말을 보면 뭔가 이 문재인과 내막이 많다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재인에게 특별한 임명을 줬고, 그래서 그 임명을, 박지원이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문재인, 이 임명 이후에, 본인이 침묵을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침묵으로 뭔가, 대북 지원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박지원이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 언론 플레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박지원은 13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문재인 대통령과는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문모닝 이렇게 말했어요. 문모닝. 아침마다 문재인을 비판했다는 겁니다. 아침에 SNS나 또 방송 출연해서 지금처럼 박지원은 거의 매일 출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니까 성공하도록 저는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걸 수용해서 문재인이 저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했다. 뭘 협력했을까? 박지원이 협력할 수 있는 건 뭘까? 자, 박지원은 얼마나 폭넓은 인사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거다라면서 제가 국정원장에 임명되니까 청와대 기자실에서 기자들이 아 하고 놀랐고 언론에서는 신의 한 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의 한 수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문재인이 제 입을 봉해 버리려고 2년 동안 국정원장에 보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국정농단도 이런 국정농단이 없습니다.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 비판을 없애기 위해서 국정원장에 보냈다고 하니까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러니까, 이 문재인은, 박지원의 말에 따르면은 지금 그야말로, 장난으로, 국정원장을 임명했다. 장난질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만큼 박지원의 말이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자, 박지원은 얼마나 폭넓은 인상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2년간 국정원장 하면서 선글라스는 한 번도 써본고 마스크만 썼다. 선글라스는 한 번도 못 쓰고 마스크만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을 닫고 선글라스를 쓴다는 것은 자, 이 엄지를 해서 몰래 뭔가를 염탐하고 뭐 이렇게 공작하듯이 그런 걸 해왔는 것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오니까 방역 수칙상 마스크는 야외에서는 벗어야 되지 않나. 제가 입을 벌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말이 많다는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이 박지원은 뭔가 국정원장으로 있을 때 본인이 캥기는 일을 많이 한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굳이 이런 걸 강조하는 것도 그렇고, 자, 이 국정원의 블랙 엑스파일이라는 거 그게 있고, 그게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있다. 유력한 사람들이 있다. 정치인들이 누구한테 돈을 받았다든지 또는 연예인과 누구누구와 something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부터 아주 수상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본인인 문재인을 자신은 많이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을 받은 문재인이가 박지원을 국정원장으로 앉힌 거는 자, 입을 봉하려고 했다. 그게 아니라 특수한 공작을 시키려고 한 것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자신을 비판한 사람을 앉힐 만한 그런 문재인의 그릇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자기를 비판한 사람하고 같이 일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문재인은 계속해서 국민의 절반은 이 적폐로 몰고 갈라치기하고 배제하고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지 포용하는 걸 전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 민주당 복당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 박지원은 자, 박정희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사회 각계 인사에 대한 지난 60년치 정보가 담긴 엑스파일을 국정원이 보관 중이라고 밝혔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는 과거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 정치 개입할 때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현재 국정원에서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박지원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지원이 들어가서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듭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한 것을 폐기하자, 그래서 불씨를 없애자 하는 의도로 얘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X파일이 있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를 보면은 지금 JTBC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 X파일도 있다 이렇게 말한 걸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X파일도 있다라고 박지원이 말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박지원이 본인의 입을 통해서 문재인을 마구 비판하니까 문재인 그 자기 비판을 안 들으려고 국정원장에 앉혔다 이러면은 요 박지원의 요 진술이야말로 전형적인 뭐라 그럴까요? 이 직권 남용의 행태가 아닌가. 아니 자기를 씹고 또 비판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국정원장 자리를 줬다는 것, 이게 자체가 말이 되는 건가? 그러면 장관들은 뭘 해서 장관 자리를 줬는가? 비방했는가? 자신의 뭐 비리를 고발한다고 협박해서 그래서 장관들이 자리를 얻었단 말인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박지원이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하고 충격적입니다. 이 박지원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 구단이라고 하면서 마구 상대방의 공격을 하면서도 또 뭔가 밑으로는 거래를 할 것 같은 이런 성향이 강하게 보이는 인물인데 본인이 자신의 입을 봉하려고 국정원장에 문재인이 임명했다 하는 것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자 뭔가 또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입을 봉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보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도 나가 X파일을 갖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에도 X파일이 있다. 이걸 은근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자 나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고 또 문재인에 대한 수사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문재인과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른바 정권 심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이 단죄 이걸 못하도록 지금 뭔가 설적설적 흘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자, 박지원은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참석하라는 전망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돈이 제일 많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강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도랑에 든 소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우리는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되고 일본 풀도 그리고 러시아 풀도 먹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그래도 정진석 부의장이 옳은 지적을 했다 이렇게 본다. 전쟁 중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외교부 장관 같은 분을 파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박지원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자기가 볼 때는 푸틴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푸틴이 어려워질 것이다. 곧 제거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도 아주 위험한 발언입니다. 푸틴이 제거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살아간단 말이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다가 물건을 팔아야 한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복구에 우리도 진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제거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보 수장을 지냈다는 사람이 이렇게 가볍게 말하고 있다. 지금 러시아 관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정말 박지원의 너무나 가벼운 입. 그러나 그 입 때문에 결국은 박지원의 족쇄가 될 것이고 이미 이 국정원 X파일 문제 가지고 하태경 의원이 고소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박지원에 대한 수사도 여러 갈래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